차려주려고 저녁을 차려주려고 그냥 일 끝나자마자 부엌에 가가지고 막 주물주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엉덩이를 툭툭툭툭 두드리면서 하는 말. 아우 이렇게 튼실한 엉덩이에서 달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달걀이 나오면 탈이 필요 없는데 남편이 그러더니 가슴을 주물럭주물럭까지 툭툭 치면서 하는 말. 아우 이 가슴에서 우유가 나오면은 젖소가 필요 없는데 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쇼파로 와가지고 저는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남편 옆에 가가지고 남편의 거시기를 꽉 움켜잡고서는 저기 생질나서 흔들면서 이 거시기만 튼튼했으면은 당신 친구들이 필요 없는데 말이야 하면서 뒤돌아 왔답니다. 뭐야? 제일 빨개지신 것 같아요. 왜 상상하셨길래? 부장이 났어 그래? 네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자, 요거 제가 예전에 좋은 글귀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맞으면 어떠냐, 그렇죠? 살아가다가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불행은 한 번에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불행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답답해. 그러다가 진짜 우울증 걸린대요. 제가 7월이 정말 적인가 봐요. 안 좋은 날인가 봐. 그래서 사촌 언니랑 어제 얘기하면서 저기 점을 보러 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덕에 어떤 땡땡땡 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잘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저기 사기를 당해서 진짜요? 진짜로 그냥 진짜로 사기를 당해서 사기요? 의심비? 이런 거 밀었어요. 의심비? 그런 거 있어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차가 이상해요. 차가 그냥 뭐가 이렇게 저 엔진 소리가 좀 안 좋더니 저기더라고요. 경고등이 떴어. 그래가지고 저기 수리해야 하는데 나 갔더니 저기를 딱 가래요. 신봉동 본점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갔더니 저기 오토인데도 변속 크러치 있는데 어떤 아무런지 뭔지가 이렇게 그게 고장이 났다고 고쳐야 되는데 견적이 130이 나왔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그것도 막 금요일날 나온다는데 제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저기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기 다 고쳤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가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130만원 결제하고 오는데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차가 이렇게 좀 새 차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7월은 진짜 나한테 이렇게 눈을 쓰게 하는 날인가. 저 가덕에 있는 암자 찾아가서 조금 어떻게 올 1년에 그 운세 좀 받아가고 해서 액대 어떻게 잘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 300이 벌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냥 엊그저께 그냥 또 뭐 좋은 소식이 또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행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좋은 행운이 이렇게 바로 뒤쫓아 오는구나 그걸 위안삼아서 오늘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쵸?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 돈을 잃어보질 않았어. 누가 돈 꺼달라고 말을 안 해서 친구들 보면은 여자들한테도 돈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100만원 정도 꺼달라고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도 없고 주식을 해서 돈을 말하면 요새 주식이 완전히 막 바닥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작년에 버는 돈 다 까먹는다고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제 아는 친구들, 지인들이. 그래서 나는 주식도 안 하고 해서 돈도 뭐 고스란히 있고 행운은 없지만 그치? 행운하시네. 근데 좋은 소식 올 하반기에 또 분양이 많이 된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썼던 거를 내가 조금 벌었으니까 조금 이제 여기저기 나눠 줬구나 그 생각으로 그냥 마음을 편하게 지내고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기쁠 때 활짝 웃고요. 슬플 때는 좀 실컷 울으래요. 그래서 웃는 것만이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 슬플 때는 많이 울어줘서 뇌를 리셋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뇌를 싹 비워가지고 새로운 것에 즐거움을 담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했었죠? 자, 가고 가고 걸어가고 가고 가고 걸어가고 가고 가고 뛰어가고 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죠? 걸어갈 때도 있고 뛰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놓고 가고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지고 가고 이고 가고 여러 가지 삶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자꾸 기억하면서 뇌를 또 자극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 다음에 걸어가고 뛰어가고 야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한번 일단 뭐 복습으로 그 다음에 가고 놓고 가고 들고 가고 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고 가고 가고 지고 가고 이고 가고 야 지고 가고 이고 가고 우리 뒤로 가야 되는데 일각보다 네 그 다음에 가고 가고 차례대로 하면은 걸어가고 뛰어가고 놓고 가고 들고 가고 지고 가고 이고 가고 야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화면을 보니까 다 그냥 하지만은 처음에 그쵸? 그냥 이 기억을 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시면서 뇌를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고 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야 자 그 다음에 가고 가고 놓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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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가고 야 가고 가고 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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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가고 놓고 가고 뛰고 가고 야 시켜보면서 같이 좀 할 텐데 그쵸? 자, 다시 한번 순서를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 뇌를 자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가고 가고 걸어가고 가고 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야! 가고 가고 놓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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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가고 놓고 가고 들고 가고 야! 가고 가고 이고 가고 지고 가고 이고 가고 야 가고 차례대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놓고 가고 들고 가고 지고 가고 이고 가고 야 네 소리 안 들렸죠? 지고 가고 이고 가고 헷갈렸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손예들을 가끔 하면서 좀 자극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가락 운동으로 좀 해볼게요. 손가락 우리가 많이 했었죠? 토끼 이렇게 해서 토끼 자 이런 손가락 자극 운동하면 혈액순환 잘 되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접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그 다음에 손을 뒤집었다.
지켰다, 엎었다, 지켰다. 주먹으로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서 손목도 자극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은 더 움직이는 게 조금,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움직일 수가, 엄지를 이렇게 천천히 한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손가락은 더. 손가락은 더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좀 느낌이, 그쵸? 틀려. 네. 선생님. 선생님. 네. 볼게요. 볼게요. 얼마나 잘하나? 잘하고 계세요. 네. 맨 뒤에 선생님. 자꾸, 손가락만 더 움직여보세요. 손가락만. 같이 움직이면은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에 너무 자극이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두 개 접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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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모아서 부딪히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자극을 하시는데 이 동작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네. 지금 여기 회장님은 교장 선생님을 보니까 제가 이제 경문당을 다니는데 저기더라고요. 한 회장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막 엄청 인정하시고 되게 잘해주세요. 처음에 3월달에 갈 때는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이제는 회장님하고 선생님하고 강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늘 예의를 지키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 경리당이 운영을 하다가 뭐 뭐를 먹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안 쓰거나 이렇게 화투를 친다고 나면 이렇게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점검에 걸리면은 2주, 뭐, 한 달, 그 전에 한 달. 정지 먹어요. 네, 정지 먹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번을 정지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려가지고 오니까 어르신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만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 뵙고 뭐 잘 지내시냐, 지나.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되니까 이제는 친해지셨나봐, 조금. 심적으로. 이제 하루는 가니까 이제는 사과. 편의점에서 하는 그 사과 있잖아, 비싼 거. 그거를 이렇게 저 주고, 또 얘기를 조금 나누고, 어떨 때 또 배지밀도 주고,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오고, 하루는, 그래서 이제는 막 이렇게 하다가, 되게 좀 공무원 스타일이세요. 교장 선생님 같고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어서, 회장님은 퇴직을 뭐로 하셨어요? 선생님? 공무원 느낌이 나셔서, 나신다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인가요?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나요? 그랬더니 사업을 했다고 사업을 했는데 저기 2000년도인가? 되더라도 아니 2000년도가 아닙니다. 한참 전에 자기 아들이 29살 때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대기업으로 취직이 돼가지고요. 발령을 받아가지고 출근하기 전날 이제 전전날이겠죠. 친구들하고 8명이서 놀러를 간대요. 저 아래치방으로. 근데 오는 길에 차가 교통사고 나서 두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한 명 이렇게 외아들이었대요. 딸들의 아들 하나. 그래서 그 사고를 그 아들을 보내고 나서 사업을 다 접고 그냥 돈 벌어서 뭐 하나 하고서는 저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있는 거 하면서 그냥 사셨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다 꺾여가지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잘 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반겨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전 진짜로 건강해야 되고, 그죠? 교장 선생님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 회장님. 예. 그래서 사람은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생기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며가면 오급하는 그 마음. 그래서 굉장히 조금 머리에 남는 생각나는 그런 회장님 생각이 나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매력 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이쁜 여사 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기 장마철인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눅눅하고
눅눅하면서도 덥잖아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어제는 그래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어서 좀 말렸어요. 바닥이 되게 눅눅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딸이 그 서울에 이제 친구 아버지가 진도에서 독일한대요. 꽃게 그런 거를 잡아서 파는. 그래서 꽃게 한 박스하고 돌산 그거를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줘가지고 냉동 꽃게는 요새 안 나는데 어떻게 꽃게가 있냐고 했더니 냉동 돌문어는 금방 잡은 거를 이렇게 생으로 가져왔더라고요.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꽃게를 저기 딸이 쪄먹거나 저기 국을 끓이면 살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을 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일 끝나고 오전에 또 주간 보고 수업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랬더니 수업 갔다가 그러다가 또 오전 저기 일 끝나고 와서 그거 담가야 된다고. 그 게살이 없어지기 전에 막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거 하다가 또 중간에 우리 사촌 언니가 옆집에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언니한테 가가지고 막 좀 얘기 좀 들어주다가 12시 한 시대에서 자니까 되게 피곤했나 봐요. 오늘은 좀 몸살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막 꿀 훌쩍훌쩍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쌍화탕 사먹고 막 몸살 감기약 사먹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아프면 안 돼요. 그쵸? 조금만 느낌 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계를 해. 코로나일까봐. 네, 안심하세요. 저도 예방접종을 했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뭐가 생각나죠? 더운 날에 시원하게 하려고 일 끝내고. 막걸리. 막걸리요? 이게 한물 갔나? 치맥이 한물 갔나요? 여름에는 저기잖아요. 치맥. 치맥이라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연구를 했대요. 치매가 뭐냐? 치매가 왜 걸리냐? 치매.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치맥을 많이 마시면 치맥을 많이 마시면은 기억이 떨어져가지고 치매가 된대요. 치매에 걸린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똑똑하시구나. 이거 글자로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죠? 치맥. 네, 그 다음에 치맥. 치맥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기억이 떨어져요. 그 치맥사의 기억사가 떨어져가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하버드대에 있는 교수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넣어도 치맥은, 그죠?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네. 오늘 저기 저녁에 아주 이제는